오늘은 싱크 경첩 보강 방법에 관련된 영상을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요거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집에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경첩이죠. 그리고 높은 확률로 무조건 한두 개는 고장이 나 있습니다. 헐거워져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제가 쇼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면봉이나 이쑤시개 아니면 나무젓가락을 깎아서 구멍에 넣은 다음 피스를 받게 되면 짱짱하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예시 상황은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터져버렸다 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때 쓸 수 있는 간단한 꿀템 한 가지를 소개를 해봐드릴까 하는데요. 싱크 경첩 보강판이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튼튼합니다. 이게 저렴한 제품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제품군은 철판이 되게 약해요. 피스 몇 개 박아놓고 경첩 걸면 중간이 붕 떠버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꺼운 철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피스 구멍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경첩 크기에 따라서 피스 구멍이 안 맞는 경우도 발생을 해서 설치가 간혹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제품은 보시게 되면 피스 구멍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판 자체를 고정할 수 있는 구멍도 좌우 8개가 있고요. 경첩마다 쓸 수 있는 구멍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설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죠? 요렇게 구멍에 맞춰서 대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한 가지만 주의한다면 피스 구멍에 맞게 고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경첩이 뒤틀리면 문짝이 위치가 엇갈려서 문이 예쁘게 닫히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위치를 잘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피스로 고정을 해줍니다. 이 보강판의 위치가 틀어지지 않게 센터에다가 박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피스 아끼지 마시고 있는 피스 다 박아줍니다. 이렇게 박았죠. 뒤쪽도 마찬가지로 피스 구멍 위치를 잘 잡은 다음 이렇게 갖다 대다 보면 피스 구멍 위치가 맞는 자리가 있거든요. 위치에 맞게 고정을 해줍니다. 이 다음은 간단하죠. 이제 경첩을 고정을 시켜주게 되면 시공 완료. 아까 피스의 위치는 잡아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멍 위치를 잡고요. 이렇게 피스 구멍 위치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게 되면 나무가 피스를 물고 있는 게 아닌 이 구멍 자체가 피스를 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이제 문짝이나 안쪽 부분이 파손되었다고 교체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강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나는 어떤 환경에 활용을 해야 된다 댓글 남겨주신 후 나도 배민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베스트 댓글을 선정해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점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얘는 문짝이 뜯어지지 않는 한 평생 교체할 일 없어요.